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정말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이 구절에 대해서 헌생명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6장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왕국이 오는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이 말씀이야말로 이것이 은혜복음이 아닌 은혜복음을 포함한 이것이야말로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길을 크리스천들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질 않고 그 결과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크리스천들이 점점 나눠진 상태에 있어요. 1970년도에 제가 교회 생활을 들어오기 전에 브라질의 그 빌리기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3,000명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니도노 코르포 디 크리스토. 다른 말로 말해서 한국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자. 굉장히 제목이 좋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끌렸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도하는 분이 장로교인들은 이쪽에 앉고 침례교인은 이쪽에 앉고 하면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자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가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정말 하나가 되길 전부 원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왕국이 임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이 지시가 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주 예수. 아멘. 우리 각자가 정말 그 모든 그러한 그 갖고 있는 것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특히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헌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을 실행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복음은 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한국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아시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정말 이 모든 크리스천들을 하늘로 엮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멘.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됨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고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아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의 실제를 살기 원하며 이 천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